이곳은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옛 질병관리본부. 이 건물 1층에 청년 일자리 허브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4월 11일 박원순 시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봄잔치라는 이름으로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디밴드 공연, 토크게임, 실내 공간 투어, 먹거리 장터 한마당 등 즐거운 축제의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청년 허브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 개발합니다. 또한 취업 전 다양한 공공 분야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장을 마련했는데요. 10개의 청년 기업과 단체가 입주해 있는 미다지 사무실은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가 가진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조금 이렇게 자기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광장을 열어준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임 공간이나 이런 장소의 운영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인데요. 이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판로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형 꾸러미 사업 매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그 신개념 네트워크 물류 사업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묶음으로 해서 손쉽게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아울러 상시 워크샵,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 단지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이렇게 관리형 이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이제 작은 뭐 빵, 과자를 파는 카페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주민들의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투자되는 이런 방식의 모델들이 잘 운용이 되면 시민들이 결국 좀 체감하는 서울의 변화, 서울의 생활의 질의 향상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청년 허브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혁신 실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